1.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요? 홍보 마케팅에 따른 특별한 자격증은 따로 없으며, 또한, 미술이나 영상 등에 대한 소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홍보 마케팅은 상품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업무용역이기 때문에 일러스트, 포토샵,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에 필요한 한글 프로그램 등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보통 대학에서 홍보, 언론, 매니지먼트 등 관련 학과에서 향후 마케터 및 기획자로 양성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과 인문사회 분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능력은 발표하는 능력,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세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학생 때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에는 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잘한다면 더욱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이러 중국어 등제1 국어까지. 일정 수준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미 취업에 반 이상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겠지요? 이 또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창시절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